어려운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보호막 역할을 하던 외막이 빵 하고 터지면서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키트를 따라 옆으로 이동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혹시 코로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검사 키트를 사다가 혼자서 검사해 볼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다고요? 다행입니다. 보통 병원 등에서 하는 PCR 검사 방법은 효과적이고 정확한 대신에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요즘은 개인 검사 키트가 보편화되면서 커피 두 잔 값이면 빠르고 편리하게 자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네요. 막연하게 사용했던 또는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가 검사 키트의 작동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셨다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키트는 크게 개인용과 전문가용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방식이지만 코 안쪽에 어디 부분을 샘플로 채취하는지와 누가 검사를 했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용은 비교적 깊지 않은 코의 비강 부분을 쓱 문질러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전문가용은 입천장과 콧구멍이 이어지는 비인두까지 면봉을 깊게 찔러 넣어서 검체를 채취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비인두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거죠. 기타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전문적인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수억 배 증폭시켜서 검출하는 PCR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도가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건 알겠고 어떻게 이 작은 키트로 15분 만에 간단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항원과 항체 개념을 알면 좋겠죠. 어려운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항원이라는 단어 뒤에 원이 있죠. 이 원자를 원인이 되는 물질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즉 여기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항체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쉽죠? 코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용액통에 넣습니다. 용액통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만약 면봉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다면 용액의 삼투압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호막 역할을 하던 외막이 빵 하고 터지면서 내부의 단백질들이 흘러나오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찾는 항원이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용액 속에는 코비드19 항원을 눈이 빠져라 찾아다니는 금 나노 입자가 묻어있는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외막이 터져서 흘러나온 코비드19의 단백질이 있다면 이들이 방금 말한 항체들과 결합해서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이것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 외에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역시 금 나노 입자가 붙어있는 별도의 체크용 항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키트에는 C라고 표시된 대조선과 T라고 표시된 검사선이 있고요. 면봉을 넣은 용액통에 용액을 시료 채취 부위에 부으면 시료가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옆에 검사선과 만나게 되겠죠. 물론 검사선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체들이 미리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용액통에 있던 별도의 항원이 옆으로 이동하다가 C선과 만나면 이 둘이 반응하며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뜻으로 색을 띤 줄 하나를 표시합니다. 당연히 이 색은 용액통에 미리 넣어둔 별도의 항원에 입힌 금 나노 입자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던 키트의 한 줄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용액통에 있던 바이러스 항원, 항체 복합체도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키트를 따라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T 검사선과 만나면 T선에 발라져 있던 항체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이때도 금 나노 입자 때문에 색을 띠며 또 한 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됐음을 표시하는 한 줄과 코비드19 항원이 있음을 알리는 한 줄, 총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 판정을 내리는 거죠. 이 작은 키트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지 원리를 이제는 아시겠죠?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아쉽지만 당분간은 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듯합니다. 사실 크게 떠들지는 않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어요. 혹시 키트를 사용하더라도 아, 키트의 원리가 이랬었지 하는 생각을 해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더 좋은 건 검사 키트를 사용할 일이 없는 거겠지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호기심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